JTBC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여자가 동물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여자들은 본능을 대로 하면 되게 나쁘게 봐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남자 동물, 여자 동물 아니다 이런 거 있는데 외국에서는 다 동물이에요. 그냥 근데 약간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막 아무나한테 가서 맨날 잘하고 이런 얘기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대충대충 살아서 그런 거지. 아, 프랑스에서 뭐라는 거야? 아니 저는 절대로 사람이 동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리고 저는 뭐 남자가 사실은 되게 단순한 기계. 온 하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오프 하면 지혜를 이제 이성을 잃고 좀 뭐 생각이 밑으로 내려가는 생각이 밑으로 내려간다. 터키에 네. 그런 속담 있나요? 온오프 나는 생각을 밑으로 한다. 서로 존재한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계로 본인은 어떤 동물이다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예. 에나스는 거부하셨죠? 인간이 동물에 비교되는 거. 네. 그냥 동물이랑 합시다, 그냥. 동물이라면 난 누굴 닮았다? 어떤 동물을 닮았다? 저는 사자. 안 한다고 그러더니 제일 좋은 거. 두지기 싫어. 이기는 걸 항상 욕심내고 그리고 리더십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승부욕 있구나. 진짜 눈빛이 갑자기. 예. 저는 에너스 약간 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기? 왜? 계속.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사자 없다며. 왜 사자라고 생각해요? 털이 많아요? 밀림의 왕? 저는 먹기를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쉽게 잡는다는 거 어떤 먹이? 네. 어쨌든 사자가 먹이를 잡진 않아. 암컷. 마누라가 먹는 걸 뺏어 먹지. 아니 암컷도 사자잖아. 사자는 좀 달라. 앞에서 달라. 죽다. 덕기 사자. 자, 샘은 사자. 우리 또 저는 새. 오리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오리는 뭐 물에서도 갈 수 있고. 잘 말아요, 그리고. 오리 고기 먹어요? 책벌레? 왜 고양이? 아니, 책벌레. 책벌레. 알겠습니다. 유수연 씨는 안 물어볼게요, 아니까. 왜요? 뭘 알아요? 저희 몰라요. 어떤 동물입니까? 고원숭이. 개고원숭이. 살짝 얼굴을 보여줘. 원숭이? 저 실제로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되게 좋아해 줄 거야? 네. 난 보여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다 보여주면 진짜 항상 그랬거든. 아니요. 보여줄 거야? 네. 알겠어요. 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오랜만이다. 아, 오늘 진짜 오랜만이다. 네. 자, 온천에 들어가 있던 개코 원숭이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